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빈대. 빈대 물렸을 때 특징과 예방법. 이번 시간에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빈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미 서울, 인천, 대구 등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라고 하니 영상 참고하셔서 미리 예방하시고 빠른 치료하시면 좋겠네요.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라 이미 물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물렸을 때 자국과 특징은 모기 물린 자국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2에서 4cm 간격으로 트랙 형태의 붉은 반점이 여러 곳 나타나고 가렵다고 합니다. 빈대에 물린 가려움은 모기에 물렸을 때 보다 심해서 상처 부위를 심하게 긁다 보면 2차 감염의 위험이 크고 면역 반응이 예민한 분들은 고열까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옛말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빈대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퇴치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 예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방법. 예전에는 살충제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 또한 내성이 생겼다 보니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최근 알려진 방법은 침구류와 나올 만한 곳에 열을 가하는 것. 침대뿐 아니라 나무 바닥 구석이나 카펫, 심지어 장롱에 넣어두었던 옷에도 있을 수 있으니 매일 빨 수 없는 침대는 스팀 청소기로 구석구석 열을 가해주시면 되고 옷이나 카펫, 이불 종류는 건조기로 한 번씩 돌려주시면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가정에서 주로 쓰는 청소기로 나올 만한 곳, 즉 카펫이나 침대 구석구석 청소한 후 스팀다리미나 스팀청소기로 옷다리듯 천천히 열을 가해주면 박멸효과가 정말 좋다고 해서 방역업체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행을 다녀온 후 깨끗이 세탁하고 환경부가 허가한 방법 중 하나인 비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빈대 물렸을 때 치료법과 예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기 힘들고 해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방역업체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